야, 괜히 아니 제가 이런 부탁을 아니 처음 드리는 진짜, 거잖아요.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. 다음 달부터 오빠가 얼마를 올려줬으면 좋지 양심상 얘기해봐. 100만 원. 양심. 아, 양심까지 나와. 그럼 80만 원만 올려줘. 왜 꺾고 왜 말하는 맨날. 마음이 약해. 왜 꺾고 왜. 스코어. 자, 문자 왔네요. 너무 웃긴다 진짜. 뭐라고 했어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마시고 있는 돈에서 아껴 쓰세요. 자기야 있잖아. 내가 있잖아. 자기 지금 녹음이야? 어 급해? 어 미안한데 아 미안한 건 아닌데 당연한 건데 뭐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다가 근데 생활비 어 100만 원만 좀 올릴 수 있을까? 생활비 많이 없어. 생활비 당황스럽더라고. 100만 원만 올리자고 이주 이제 앞으로. 갑자기 100만 원 올려달라니까. 궁금하네요. 사바고서 도피를? 여보. 어. 차 박은 게 아니고 의사가 끝나고 전화 여보 100만원씩 올려줄 거지? 이따가 집에 가서 통합시다 얘기합시다 몇 분 이게 삼척이에요 그러면 끊어야 돼 일단 100만원 올려주기 싫어? 아니 하지 좋아하고 얼굴 올리지? 올린다 그때 집에 와서 통화해 결정 아니야 올리지는 말어 올리지는 말어 올리시는 깔끔하지 않아? 아, 저 잘하네 저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 난데 뭐해? 아 나 지금 일본에 있어 이번 달부터 오빠 저기 주는 그 돈을 생활비를 100만 원씩만 올려줄 수 있어? 그 돈은 어? 100만? 아니 아니 100만 원만 돈을 갑자기 올려 뭐 학원비하고 또 월초에 들어가는 거하고 세금도 이제 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카드값도 내야 되고 어 궁금해요? 나오겠지? 야 우리 그 금이지 금반지 그렇지 금값 애들 금 팔아 먹은 지가 벌써 한 10년 전이거든요? 컴퓨터를 겸이야 컴퓨터를 겸이야 내 돈이 좀 있긴 있는데 사이버머니? 사이버머니 왜 자꾸 장난해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100만원씩 좀 올려줘 뭐를? 뭘? 진짜 당황스러워요 이것도 못 알아듣는데 나 연락 올라가본다 끊어놔 전화 끊어 아유 연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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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알았어 그러면 50만원 나 50만원 나 더 이상 연봉 못해 나 50만원 올려줘야 돼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30 좋다 30 30 좋아 아, 아니 아니 여보세요? 30 어? 오케바리? 아니 40 32 경례 40 아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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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알았어 어떻게 애교 있으신 계좌번호 아니지. 보냈으니까 거기 준 돈에다가 40만원 더 얹어서 보내 알았지? 알았지? 끊어 사랑해 여보세요? 이번에 이쪽에 있을 건데 여보세요? 어 이거 김영희 씨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어, 저예요. 아, 자기가 그래. 아직 이번 달에 생활비를 아직 안 넣었잖아. 오늘 은행에다 뭐 확인해보니까 아직 안 넣었대. 뭐 한 100만 원만 더 추가해서 넣어주면 안 될까? 아, 돈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대충 어디다 쓸 거냐 알고 나서야지. 못 쓰려고 해요. 못 쓰려고 그냥 뻔한 거지 뭐. 그냥 예언이도 그렇고 준혁이도 그렇고.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지. 넣어줄 수 있어 봐야지. 그러면? 목소리만 적거라. 아, 쓸래고 써? 아, 못 쓰는 거 힘드냐? 쓸래고 써? 멋있다. 이렇게 해준 김에 그러면은 자기가 기분 좋게 나 해줬잖아. 나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날 것 같아. 앞으로도 계속 쭉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될까? 아, 더 벌면 더 갖다 주는 거고 임마 덜벌 덜벌 주는 거래. 자기가 많이 벌면 되잖아. 알았어. 알았어. 자기 사랑해. 인정하지 일단, 일단 한 달 정도 주고 네. 우리 연예인들이 다 느끼는 게 공통적으로 볼 땐 많이 벌어요. 그렇죠. 아닐 때는 영원도 못 볼 때가 있어요. 영원이지. 예.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 하는 게 월급자 같으면 그냥 봉투 줘버리면 알아서 하는데 그렇죠. 우리가 채워줘야 되니까 그대로 그렇죠. 그걸
펑크 안 내게 하려고 조금 버는 날은 좀 챙겨뒀다가 다음 달에도 이뤄야 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원할 때 그냥 시원하게 한번 주고 그 다음 달에 야, 못 벌 것 같으니까 시원하게 다음 달에 좀 거니까. 정리하자. 이게 나을 것 같아서. 신지훈 씨는 생활비를 경무 씨 때 매달 받으세요? 네, 계좌 이체로 받고 있고요. 넉넉해져요. 그리고 그 모든 뭐 명의나 이런 건 다 조용구 씨 이름으로 다 돼 있고요. 왜냐면 줬다가 네. 다 거지되니까 제가 다 걸려. 모든 대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차, 집,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용구 씨 명의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면 저는 그냥 몸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아직 그거는 알아보지 않았어요. 예, 네, 그랬는데 조용구 씨 성격이 어떨 때 보면은 좀 약간 모자라기도 한데 돈적인 면도 굉장히 정확해요. 아, 그래서 정확해. 제가 아기를 낳고서 뭐 아기 교재도 사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달 생활비가 오바가 된 거예요. 너무 많이 써요. 아유, 아직 보름 정도나 남았는데 벌써 생활비가 거의 바닥이 된 상태인 거예요. 네. 보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. 한 3일 정도 잠을 못 잤나 봐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하고 욕을 좀 먹더라도 그냥 돈을 좀 더 달랠까 가부를 좀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. 가부를? 네. 근데 그래봤자 욕만 먹고 안 줄 것 같아요. 그래 안 주지 나는. 그래서 가만히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뭔데? 제가 하세요. 모르시는 네, 여기 들어 지금 여기서 처음 말 조용구 씨한테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. 아, 가구 치지 마. 아니 그럼 조용구 씨 잠깐만요. 근데 그 이 얘기를 다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죠 지금. 근데 제가 뭐, 사실 뭐 거야?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.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. 한 번, 네, 한 번. 이제 통장을 손댈 일은 없는데. 아, 통장 비밀번호 제가 찾을 수 없고요. 네. 네. 얼굴 펴라.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. 아니, 이제 집에 있는 물건들을 탐색해봤죠. 네. 갖다 팔 수 있는 게 있을까.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. 근데 잠깐만 조용구 씨 이마 좀 피세요. 얼굴. 잠깐만 피고 들으세요. 궁금해서. 얘기하세요. 딱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뭐예요? 남편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네, 어느 날 홀인원을 쳤어요. 네, 그래서 홀인원을 치고 홀인원 패를 받아온 거예요. 이야. 근데 그때는 그냥 넘겼거든요. 전 골프에 관심이 없으니까. 근데 문득 그게 반짝거렸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가서 봤죠. 그랬더니 동그란 게 들어있더라고요. 금이. 보니까 금이에요. 근데 제가 그때 얘기 듣길 이게 한 양 정도 된다고 했어요.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. 그냥 마음이 사실 그 금을요 이제 이렇게 싸들고 이제 막 거기 금방까지 가는 제 마음이 얼마나 혹시라도 저를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바꾸는 순간까지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. 뜯었어, 예,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. 제가 그냥 살짝 이렇게 노랗게 그냥 입혔어요. 제가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놨어요. 보금도 보금도 아니 그냥 이렇게 놨어요.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거기다 그냥 놨어요. 제가 생각하기도 놨는데 거야, 이제 그러고 한 1년 정도가 지났나 봐요. 네. 그때까지 몰랐어요. 네. 근데 신경 안 쓰니까 연말에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연일 뉴스에서 막 금일 폭등. 아 답답해 빨리 얘기 막 하면서 우리가 이러다 제가 그냥 마음이 갑자기 두근두근 거리면서 좀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. 그냥 팔을 잡았죠.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아기 돌반짐이 몇 가지가 이제 더 들어왔었거든요. 그걸 한 대 모아서 갑자기 다 같이 팔자는 거예요. 금값 네, 좋으니까 시작. 왜요?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가지고 오려는 거. 홀인원 팩까지 갖고 오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건 기념이니까 그냥 놔둡시다 그랬어요. 네. 그런 것까지 팔 정도로 저희가 궁핍하진 않지 않습니까? 제가 그랬더니 아니 어차피 파는 거니까 그냥 다 같이 팔자는 거예요. 근데 그걸 그냥 다 싸두고 나가는 거예요. 그냥 제가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, 제가. 그 기다리는 3시간이 정말 막 30시간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할까? 그냥 친정으로 튈까? 아기를 데리고 정말